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오늘은 엄청 가벼운 물건을 내리러 가요. 과연 무엇일까요? 여기서 좌회전하면은 금방 그 물건의 정체를 알 수가 있죠. 정말 새털처럼 가벼운 물건이에요. 저기 멀리 보이시죠? 이제 감 잡으셨나요? 바로 스티리폴입니다. 방금 전에 스티리폴이라 그랬는데 이 정식 명칭은 스티리폼이 맞답니다. 스티리폼. 그렇지만 그렇게 가벼운 스티로폼도 이렇게 뭉쳐지면은 사람이 한 번에 뜨기 힘들겠죠? 지게차는 보통 한 번에 이거 두 다발을 그냥 떠버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확 줄여주는 거죠. 그러나 이거 두 다발 떠봤자 저한테는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. 든 것 같지도 않아요. 뜰 수만 있으면 한 번에 여기 있는 거 다 뜰 수도 있겠죠? 오늘 여기 윙바디 그 화물차 사장님도 요거 오늘 완전 꿀짐이죠. 그러나 아무리 가벼운 스티로폼이라 그래도 이것도 하주분도 있고 중요한 물건 아닙니까? 이것도 막 가볍다 그래갖고 막 다룰 건 아니에요. 설령 이게 뭐 떨어져도 크게 충격은 없겠지만 떨어져서 흙 묻으면 좋겠습니까? 새 물건인데.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물건이라도 또는 떨어져서 파손이 안 되는 거라도 항상 신중을 기해야 돼요. 정말 엄청 가볍네요. 이거 뭐 든 것 같지도 않아요. 옆에 지게차 세워놓고 그냥 두 손으로 들고 가버릴까요? 근데 물건을 앞에 들고 전진을 하려니까 시야가 많이 가려지네요. 거의 시야가 거의 가려지죠. 도로에서나 뭐 사람 많은데 이렇게 작업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. 지금 아까 여기 하주분께서 저를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. 앞에 어디로 들어오라고. 근데 지금 처음 들어갈 때는 잘 호흡이 안 맞아갖고 저 멀리 가 계셔갖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. 제 스스로 머리를 내놓고 그걸 보면서 가고 있어요. 이렇게 신호를 해주실 때는 항상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. 장비 조종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거나 소리가 들릴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. 자, 스티로폼과 스티로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유로폼 할 때 폼자 들어간 스티로폼이 표준어입니다. 스티로폴은 독일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표준어로 쓰지 않아요. 이것도 제가 네이버를 다 뒤져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스티로폼도 정확한 발음은 아닌데 정확한 명칭도 아니고요. 그냥 제품명이래요. 스티로폼이. 그렇지만 그냥 관용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인정해주기로 했대요. 표준으로. 스티로폼이 표준어입니다. 폼. 별건 아니지만 앞으로 스티로폼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?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되는데 네 번만 뜨면 될 것 같아요. 이제는 뭐 동영상을 조금 빨리 돌려갖고 빨리 작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 생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제가 빨리 돌릴 수 있으면 빨리 돌려갖고 작업을 끝내고 다니면은 빨라서 좋을 것 같아요. 그 대신 저의 삶도 그 배송만큼 줄어들겠죠.
조금 덜 살더라도 보기 싫은 거나 하기 싫은 거는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. 그쵸?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. 특히 엄청난 고통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빨리 한 3배속 4배속으로 확 지나갔으면 좋겠어요. 확실히 세월이 빠르긴 빠릅니다. 제가 동영상을 벌써 300개 넘게 올렸잖아요. 벌써 1년이 넘었단 얘기예요. 처음에는 제가 매일 이거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을 훨씬 넘은 것 같아요. 제가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.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참 지게차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 그 사람이 귀하지 않을 때는, 물론 귀하고 안 귀한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사람들이 그 인건비가 쌌을 때, 이때는 뭐 대부분 다 손으로 내렸어요. 사람들이요. 이런 것도 뭐 이런 거 장비 불렀겠습니까? 스티로폼 내리는데, 이 가벼운 걸 내리는데. 그렇지만 지금 여기는 거리도 멀고 지금 창고에 혼자 계시니까 장비를 쓰는 거예요. 이걸 사람이 만약 날라 그러면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끝에서부터 이거 날르면은 정말 힘들어요. 그리고 그 사람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장비 쓰는 거나 큰 차이가 없게 돼버렸어요. 즉 가성비 따졌을 때는 이런 거 하차해서 운반할 때는 지게차만 한 게 없죠. 이거 진짜 사람이 날르면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힘들어요. 여기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. 더군다나 또 사람 한 명 더 있어야죠. 혼자서는 이거 지루해서 못합니다. 이거 그냥 10분이면 끝날 일을 1시간 넘게 해보세요. 그것도 혼자서 한다고 생각해봐요. 정말 지루하고 땀날 것 같지 않습니까? 자, 새털처럼 가벼운 스티로폼, 스티로폴이 아니고 폼이죠. 폼 하차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